네, 안녕하세요. 도시아 경제입니다. 자, 요즘 투자 망설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화도 많이 문의도 하시고, 근데 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 좀 고민이 많은데, 오늘 좀 시원하게 좀 풀어드릴 매물을 갖고 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서울 동부권의 개발 이슈 지역이 지금 핫한데, 그 중에서도 요즘에 핫한 지역 석관동 일대 수익 투자 접근하기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석관동 일대를 보겠습니다. 석관동 일대를 보면요, 저 이 6호선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6호선을 중심으로 남쪽 라인이 석관동이고요, 이 북쪽 라인이 장인뉴타운입니다. 자, 이 석관동 이 6호선 기준에 말씀드렸는데, 이 석관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지금 개발 속도가 좀 더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북쪽에 더 낙후되었던 장인뉴타운이 탈바꿈하며, 그리고 이 석관동 바로 아래쪽에 이문 희경 뉴타운이 또 개발함에 따라서 이 양쪽에서 개발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 석관동 때도 자연스럽게 뭐 신통기의 모아타운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 6호선 또 이 장점이 한 이 석기역 한 정거장이나 두 정거장 이용하면요, 1호선 이용할 수 있고요. 또 한 정거장 더 이어서 태릉 입구를 간다면 7호선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교통도 상당히 편리한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철도망을 좀 더 넓게 볼게요. 여기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요, 6호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망은 좀 잘 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청량리 일대가 지금 또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GTX A노선이 일단 일부 개통을 했는데, 이 GTX 신호선이 광운대역이 또 장희동 일대에 또 들어옵니다. 장희동 오른쪽이죠. 그래서 광운대 일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석관동 일대 교통이 철도망이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이 동북권이 가장 또 핫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위에 동북선이 또 이제 진행이 되죠. 이 동북선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교통망 더 좋아지고, 다행히 6호선은 이미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집값을 끌어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청량리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청량리, GTX, 비노선, 신호선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을 좀 볼 텐데요. 현장을 여기 보면 다양한 투자처들이 있는데, 가장 고민되는 게 여기에서 멀어서 가격 상승이 좀 잘 될까, 또는 개발이 빠르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해드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상월곡역에서 도보 2분 이내에 위치 있습니다. 자, 6호선입니다. 이게 좀 뭐 이름 없는 우리가 보면 면목선이나 뭐 우리 경전철이 아니고 진짜 도시철도 6호선 상월곡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가치나 그런 향후에 또 개발할 때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북쪽 라인을 좀 알아볼 텐데요. 이 북쪽 라인, 장인뉴타운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석관동의 롤모델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과거의 영상들을 보면요, 자, 장희동이라는 지역의 장희뉴타운은 반쪽짜리 뉴타운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나머지 반쪽짜리 뉴타운들이 새롭게 재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인뉴타운 제가 뭐 그림을 지금 갖고 와봤는데요.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했고요. 과거 반쪽짜리 뉴타운 중에 하나가. 6구역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달, 5월 달에는 핫한 또 이슈가 될 겁니다. 이 라디우스 파크 푸르지오가 분양 예정에 5월 달 잡혀 있는데요. 자, 이 평당 이 3천만 원씩 측정이 됐고요. 측정이 됐고, 이 5월 달에 분양한다면 거의 뭐 30평대가 10억대 분양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6구역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8구역이나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역에서 한 도보 한 7분, 8분 정도 나옵니다. 보통 이제 돌고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7, 8분 정도 거리 있는 것도 이 8구역 같으나 9구역 같은 경우도 공공 재개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8구역 같은 경우는 SH에서 이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됐고요. 9구역 같은 경우는 LH에서 선정이 됐고요. 특히 이 8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한 좀 이제 규모가 있습니다. 좀 세대수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9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주가 적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인근 시세가 중요하겠죠. 과연 내가 투자했을 때 앞으로의 가격이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자, 그럼 대장주 아파트를 보아야 되는데, 자, 장희동 대장주 아파트들이 몇 개 뭐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제가 뭐 레미안 장희 퍼스트타일을 갖고 왔습니다. 자, 2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자, 네이버 부동산에 실제 지금 매매가 나와 있고 거래되는 형성되어 있는 게 84제곱 기준이 10억대입니다. 10억. 자, 10억대 장희 5구역이 이제 레미안 퍼스트 하이로 바뀌었는데 10억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석관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 이제 뭐 장희 여기 뉴타운보다는 새 아파트가 아니니까 가격 좀 더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바로 석관동 아파트를 볼 텐데, 석관동 인근 아파트를 보면요, 바로 우리 현장에 바로 가깝게
역에서 그나마 좀 가까운 지역이 레미안 석관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준공이 됐는데, 84제곱이, 자, 2009년도는 상당히 그래도 연식이 좀 됐죠? 뭐, 새 아파트라고 하긴 어려운데, 현재 84제곱이 9억대에 형성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석관동이라는 자체가 내가 투자했을 때 앞으로 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공사비하고 뭐, 이런 걸 합친다 하면, 저는 당연히 9억 이상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뭐, 확실하게 뭐, 10억, 12억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평가를 해본다면, 아마 그림 속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호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근 호재를 보면요. 좀 가까운 장애동 옆에 강원대 일대가 강원대 역세권 개발이 지금 조감도 나와 있는 모습이고, 자, 이 강원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GTX 신호선이 또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 상승에 따른 교통망의 확대가 될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강북의 9호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강북 횡단선이 자, 청량리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월곡역, 아까 현장이 어디라고 했죠? 상월곡역에서 도보 2분 거리 한 정거장을 이용하면 월곡역을 통해서 강북 횡단선을 통해서 이 서남부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청량리 GTX 들어오죠. 두 개 노선 자 강남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강북의 9호선이 또 계획이 잡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최근 이슈입니다. 자 성북구에서 이 지금 석관동 이문 차량 기지가 과거에는 이제 단절되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이 지금 폐역이 된 이 지역을 동북권 생활권 중심지로 바꾸겠다. 4월 2일 날 조성 준비를 발표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대가 발표가 됐고 앞으로 개발된다면 광운대에 이어서 두 번째 역세권 개발형이 발칠 수 있다. 그러면 이 석관동 일대에 직접적인 수혜택, 간접적인 게 아닙니다. 직접적인 수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 좀 포인트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인근, 좀 아마 좀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뭐 직접 이 석관동일 때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실제 사진을 갖고 와봤는데, 이 석관동 인근 모습을 보면요. 자,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죠. 자, 이게, 서울에, 그것도 성북구에 좀 어느 정도 장인우타운도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 바로 옆에, 역에서 가까운 지역의 분위기, 현재 분위기입니다. 자, 뭐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모자이크를 했는데, 상당히 낙후된 모습들이 있고요. 또 안에 내부로 들어가면 역에서 바로 2분, 거리 일대 보면요.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차가 들어갈 수 없다. 만약에 여기 뭐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낙후되어 있다는 바로 앞으로 재개발이 시급하다. 또는 개발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석관동 일대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이나 신통 기획이 속도가 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런 노후도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현장 포인트 세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6호선 상월곡역에서 도보 2분 거리 있습니다. 2분 거리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 1억을 가능합니다. 자, 요즘 뭐 투자처를 알아보려고 하면 뭐 투자 금액 2억도 힘들죠. 거의 뭐 3억대인데 자, 전속 매물이기 때문에 바로 상월곡역 도보 2분 거리에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특히 역에서 바로 가깝기 때문에 전세 시세가 다른 지역 대비 높습니다. 그래서 1억대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모아타운과 신통이 진행되고 있는 석관동의 1억대 투자 정말 귀한 물건이죠. 그거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또 세 번째 포인트는 지금 모아타운 정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석관동 올 때 기사로 뭐 또는 네이버에다가 뉴스에다가 석관동 개발만 치셔도 어마어마한 지금 개발 호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소액 투자 어떻게 보면 시간 싸움입니다. 지금 뭐 지금 보신 분들 나중에 한번 알아볼까 하기에는 물건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하시다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1대1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알짜 매물 서울의 투자처 여러분들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